3층당 제약 있죠. 예, 77,000원에 25% 그 가지고 계신 분 이제 3층당 제약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제가 이게 나와 있는 3층당 제약을 제가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보냐면 우리가 항방변성 치료제라고 했잖아요. 저도 예, 사람이잖아요. 제가 한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여러분들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게 항방변성이 생깁니다. 저도 예, 항방변성 때문에 저도 한 1년 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.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이게 항방변성이 생깁니다. 이게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이게요. 근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3층당 제약하면은 이 안과 쪽 있잖아요. 이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약사입니다. 이 기업이 지금 이 항방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에요.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항방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지금 개발하는 기업이 삼성 바이로직스가 있고, 그 다음은 셀트리온도 있고, 알테오젠도 있어요. 이게 나와 있는 3층당 제약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. 자,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, 3층당 제약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다고 봐요.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7,000원에 25%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요, 예,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.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. 제가 이게서 좀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 얼마까지, 요 정도까지. 예, 요 정도가 지금 오늘 69,800원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. 이게가 예, 9만 원대고요. 이게가 예, 10만 원대예요. 요 정도가. 이거는요, 예, 단기가 아니고 있잖아요. 좀 이렇게 예,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시면 돼요. 단기가 아닙니다. 예, 좀 이거는 예,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9만 원, 예, 10만 원까지는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최대한 가져가서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보는 전략을 예,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